모두들 터라입니다. 이전에는 아닌데 예전 레전 대표 전 대표죠. 네. 이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네. 옛날에 만 17세 시절에 한 작가님이 자기랑 공동조작자로 이름을 올리자라는 얘기를 레진 전 대표한테 듣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창작에 한계 없는데 왜 공동조작자야? 라고 하면서 소송을 겁니다. 이게 엔터업계에서 오래된 고질 문제였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또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진 코믹스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 한희성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이제 이 작가분이 블로그에 올린 만화를 계기로 이제 한 씨한테 웹툰 연재 제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2013년에 오픈하면서 6개월 동안 작품을 연재를 해요. 네. 그리고 줄거리 콘티 이런 거는 전부 작가님이 만드셨고 네. 그 레진 전 대표는 좋다 아니면 이건 좀 별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선정성을 강조하는 게 좋겠다 미성년자한테 아, 그것도 큰 문제였죠. 네. 네. 이렇게 조언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네. 근데 이 글작가의 이름을 올리고 수익의 15% 30%를 가져간 사건입니다. 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업계 관행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 관행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 저도 이제는 뭐 그 프로듀싱을 하는 게 저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프로듀싱 혹은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커버하는 업무인가를 찾아보고 스터디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아주 넓은 개념이라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 정도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듀싱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주 언제부터? 이 업계의 처음부터. 네, 그런 관행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끼리 관행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 이 커뮤니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작권법상 표현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네. 네. 좋다고 따봉 눌러준 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눌렀다고 따봉을 눌러준다고 작가님이 제 거에 따봉 눌러준다고 저작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이 좋은 친구가 되죠. 아무리 좋게 네. 봐줘도. 그러니까. 근데 이 권리가 없네 이 사람이 이걸 알게 돼서 네. 공개 사과를 포함해서 합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죠. 이렇게 합의가 거부되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 이제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2018년 12월이 이제 소위 말하는 레진 코믹스 사태라는 그 시기였죠. 네. 그러면서 많은 작가님들이 거리로 나왔었죠. 네. 네. 그러면서 5년째 지금 싸우셔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아내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작가님이 진심 어린 사과보다 초대형 로펌을 앞세우는 피고인으로 인해 애타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라면서 힘든 과정 끝에 얻은 두 번째 승리가 더욱 기쁘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작품을 온전히 되찾을 날까지 이 작품의 작가로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작가님께 되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 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편에 있지만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 저 문제를 되게 외롭게 혼자서 물론 도와주신 주변의 작가님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건 문제로 만들고 싸워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 혜택은 업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동료 작가로서는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부분이 있고 고생 많으셨고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